지금 4월이에요. 예. 열흘 남았고요. 지금 이제 사야 될 때는 맞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50 이하에서. 예, 뭐 이번 상승이 추세적 상승 국면이 아니라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에 접근했고 앞으로 그 2분기, 3분기에 박스권 상단 갈 것이다. 박스권 상하단을 좀 이용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은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2400 정도는 저점을 또 테스트할 거다. 2400이요? 네, 올해는 아니고요. 만약에 올해라도 연말 정도. 네, 하지만 만약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경기 침체 기간은 조금 더 빨라지겠죠. 저점 테스트도 좀 빨라지고. 어떤 2400 정도는 올해까지는 좀 지키지 않을까. 네. 네, 한 번은 좀 출렁거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두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아, 두 분 모시고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조금 일찍 끝냈죠. 그래서 네. 두 분.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원래 한 분씩 이렇게 모셔. 두 분 한 스튜디오에 이렇게 오랜만에 앉으신 거죠? 예. 네? 뭐 지난 한 10년간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아, 네. 그랬어요. 네. 자주 뵈가지고요. 아, 방송을 이렇게 같이 하고. 방송은 뭐 거의 뭐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김대김을 한번.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네, 빨리 들어가죠. 빨리 좀 진행할 텐데 네. 두 분께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김영익 교수님 4월에 사야 된다. 예. 네? 그리고 이제 김한진 박사님도. 전 같은 스탠스에서는 좀 벗어나 지금 팔 때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은 같기도 하고 다른 한 번씩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뭐 저는 생각 같습니다. 4월에 좀 조정을 보일 것이다. 이때 좀 사셔야 된다. 네. 예, 물론 이제 앞으로 경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 예, 제가 주로 보는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었는데요. 네. 뭐 제가 한 4월에 18.9% 증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예. 네, 거기서 주가가 한 2650까지도 조정받을 수 있다. 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10일까지 통계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17.7%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예,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낮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10일까지 통계니까요. 뭐 제가 앞으로 이 뭐 5월 1일 날 4월 통계가 나오면은 예. 다시 뭐 모델을 수정하고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든 뭐 제 생각은 데이터에서 말씀드리니까 뭐 변함이 없습니다. 네. 4월에 지금 4월이에요. 예. 열흘 남았고요. 지금 이제 사야 될 때는 맞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50 이하에서. 예.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번 상승이 추세적 상승 국면이 아니라 박스권인데 박스권 하단에 접근했고 앞으로 그 2분기, 3분기에 박스권 상단 갈 것이다. 이런 박스권 상하 하단을 좀 이용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3프로 네. TV의 김한진 박사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김영익 박사님처럼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추세적으로 오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경기가 확장되지만 경기 사이클이 레이트 오브 레이트 사이클인 거죠. 점점 더. 거의 레이트 사이클 중에서도 거의 후반부 사이클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확장기에 네, 경기 확장은 있지만 경기의 센티먼트, 경기의 뭐 서프라이즈라든지 어닝 네. 서프라이즈는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상단이 제한될 거다라고 이제 조금 말씀드린 거고 대세적인 추세 하락이 되기에는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고용이 다 일자리에 흡수될 때까지는 좋게 1년 정도는 걸릴 거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확장된다라는 거죠. 비록 슬로우하지만 경기가 확장되고 그리고 금리도 뭐 계속 인상을 하지만 네. 저는 뭐 50BP 세 번 인상할 것 같아요. 이번에 5, 6, 7.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시장이 충격을 안 받을 거다. 50BP 세 번 인상해도 2.0이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그렇죠. 네. 물가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금리고 현재 굉장히 비하인드 커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완화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제 뭐 그렇게 충격을 안 받을 거다. 50BP 하더라도.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물가가 피크아웃 뭐 3, 4월에 하더라도 네. 그러면 뭐 정말 물가가 이제 안정되는 거냐? 전혀 아닌 거죠. 여전히 뭐 고인플레이션이거든요. 연준이
허겁지겁 올려야 될 정도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전체적인 어떤 그 기술주 중심에 듀레이션이 긴 어떤 뭐 하이퍼라든지 기술주라든지 이런 마켓의 캡이 큰 네. 종목들이 지수를 견인하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제한을 좀 상단을 좀 막지 않나. 그래서 S&P 500이 뭐 지금 4,400입니다만 저는 뭐 많아야 많이 올라야 뭐 한 4,900 또 많이 떨어지면 뭐 4,000을 지키는 뭐 그 정도의 박스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박사님, 김영익 박사님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야 그 2,600 그 다시 트라이하고 뭐 이렇게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사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무렵이 한 2,750선 예, 예. 나오셨을 때가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2,700 무너서 2,690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영업일수 며칠 남지 않아서 뭐 일주일 어간 정도 남았는데 물론 뭐 2,600에 사나 2,650에 사나 예. 뭐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사실은 이제 그 팔지 말고 사야 된다라는 말씀 하도 오랜만에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예예. 예. 예, 그 만약에 그 지수가 에, 빠지지 않는다, 예, 예. 2,700선 그냥 어간 지킨다. 예. 그래도 그냥 뭐 그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고 주식을 살 때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하면 적정 주가 한 2,650이다. 뭐 저 지금 거기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그 작년부터는 뭐 제가 보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에서 주가가 과대평가됐다. 그래서 주식 비중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제가 보는 경제 지표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뭐 경상수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금 주가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저평가.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주식 팔지 말고 가지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뭐 박스권 상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예,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은 뭐 저는 한 4월이 저점일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4월에 네. 주가 지수에 관계없이 네. 뭐 이 수준에서는 뭐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사님은 박스권 상단은 대략 어느 정도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추정해 보면은 네. 적정 주가 한 2,950 정도 나오거든요. 2,950. 예, 그러니까 2,900 정도까지는 뭐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말까지인가요? 아니면 그 기간은 상관없는 그냥 우리 경제가 주로 생각할 수 있는. 2분기, 3분기가 올라갈 것 같고요. 3분기에. 예, 예. 연말 아. 가면은 뭐 내년에는 저는 뭐 미국 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침체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경기 국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거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2월까지는 올랐어요. 경기 확장 국면이 현재 후반이나 거의 정점 무렵이거든요. 예, 그런데 선행지수가 작년 7월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 아마 2분기부터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요. 과거 보면 우리나라 경기 수축 국면이 평균 19개월이었거든요. 11번 순환 사이클에서. 네. 뭐 내년은 경기 수축 국면 뭐 중반쯤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추세적으로 오를 수 없죠. 이런 걸 반영하면서 아마 4분기 후반 뭐 내년 초에는 작시 주가 조정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당장 말씀드린 것은 그동안 주가가 너무 저평가됐기 때문에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에서 2분기, 3분기에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 시장 기준으로 김한진 박사님 말씀을 해 주신단 말이죠. 한국 시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한국 시장도 뭐 현재 뭐 2,700 언저리 어간이지만 뭐 한 2,600 중 선을 중심으로 뭐 PBR 한 1배 선을 중심으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 레인지 아닐까. 저는 변동성을 올해 좀 크게 보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뭐 저기압과 고기압이 충돌한다 그럴까요? 예, 지금 뭐 경기는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금융 컨디션도 뭐 여전히 완화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긴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을 보면 뭐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고 경기도 뭐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헷갈리는 장이 변동성을 좀 유발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2,600선을 중심으로 보면 한 2,900 말씀하셨듯이 뭐 한 3,000을 못 넘는 선 정도. 3,000을 넘으면 이제 조금 새로운 추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하단은 뭐 어쨌든 저는
뭐 1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2,400 정도는 저점을 또 테스트할 거다. 근데 지금 2,400이요? 네, 올해는 아니고요. 아. 올해 만약에 올해라도 조금 더 경기가 조금 더 그 후반부에 진전되는 접근하는 한 연말 정도 내지는 만약에 이제 조금 저희가 모든 지금 이런 말씀을 좀 베이스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유가가 뭐 기름값이 뭐 140불, 150불 정도 가고 지금은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그런 시나리오는 배제해야 되는데 좀 한이 없잖아요. 가정에 가정을 또 하면. 하지만 만약에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경기 침체 기간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러면 저점 테스트도 좀 빨라지고 그랬을 때 어떤 2,400 정도는 올해까지는 좀 지키지 않을까. 네. 그래도 한 번은 좀 출렁거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제 2,400도 연말에 찍을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이상입니까? 제가 본 바로는 작년 평균 유가가 70불 정도였으니까 WTI 기준으로 배럴당 한 30% 정도 올해 방어가 되면 그러니까 한 90불대 정도에서 유지가 되면 맥시멈 100불 정도를 올 합 전체 평균으로 네. 그러니까 뭐 잠깐 120불 갔다가 오는 건 괜찮은데 네. 빨리 찍고 이제 내려오면 이제 평균 유가는 뭐 100불 정도 이하로 저는 머물 걸로 보고요. 네. 정년 대비 한 30%의 유가는 지금 경제가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 유가가 이제 뭐 평균 120불 된다 치면 네, 물가가 뭐 8.5% 지난달 찍었는데 네. 뭐 미국이 다시 한번 올라가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네. 뭐 9% 10% 찍는 시나리오죠. 물가가 이러면 이제 주가가 좀 못 견디죠. 아무래도 한번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좀 구분해서 얘기해 볼까요? 저 김영익 박사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저 인플레이션은 뭐 지난 3월 혹은 4월이 상승률로 보면 고점이었을 것이다. 고점 찍었다. 네, 하반기로 할수록 이제 속도가 문제지 네, 증가율은 낮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우선 그 수요 측면에서 경기가 둔화되니까 소비가 둔화되니까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둔화될 것이다. 그다음에 유가가 뭐 최근에 뭐 110달러 안팎 WTI 기준으로 뭐 여기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하반기로 갈수록 유가 상승세도 둔화되거나 혹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국제 유가를 볼 때 우리 주가를 봐요. 우리 주가가 국제 유가에 선행한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 이거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4%예요. 세계 경제 좋으면은 우리 수출 늘어나고 우리 기업이 주가 오르고 뭐 경제성이 오르고 그러거든요. 뭐 세계 경제가 좋을 때 국제 유가도 오르죠. 근데 우리 주가가 지금 20% 조정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세계 경제가 나빠질 것이다. 그러면 원유 수요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인플레는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아마 3, 4월이 뭐 상승률을 보면은 고점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가 정점을 쳤다. 이런 기대가 반영되면서 아마 5월 이후로 주가가 좀 반등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 유가 120불까지 찍을 때도 우리 주가 별로 안 갔잖아요. 우리 주가가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가 선행하면 예. 먼저 그렇게 한번 미친 듯이 갔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갔잖아요, 우리 주가. 우리 주가가 작년 6월 달에 미친 작년 6월 달에 이미 아, 작년 6월. 예. 아, 그럼 작년 6월에 간 게 여기는 선행을 일주일 단위로 생각하니까 아, 그렇게 오래 걸렸나 선행 그게 그래서 저 2000개월 6개월 선행 그 2007년에도요 그때 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가가 먼저 떨어지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오면서 그렇죠. 유가가 폭락했었거든. 아 그래요? 예. 그 선행 그, 기간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이제 금리로 투영이 되잖아요. 네. 그 김한진 박사님께 좀 여쭤보면은. 예. 제가 이제 김한진 박사님 대고참님이신데 네. 작년에 제가 도발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작년 초에 윤지호 센터장하고 세 명 토론하다가 글쎄요 그 2021년 말에는 3%는 가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했길래 내가 아 형님 어떻게 3%를 갑니까?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유 있었어요. 근데 거의 3% 다 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처절히 반성하고 있는데 아, 금리는 어떻게 보죠? 미국 10년짜리가 이제 뭐 진짜 3% 네. 막 이렇게 돼 있, 우리도 지금 뭐
우리도 굉장히 그 금리가 많이 네. 올라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네, 부담이죠. 네,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에 영향을 네. 주니까 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뭐 어쨌든 올해 연말 페드 펀드 레이트 정책 금리가 저는 2.75 미니멈 아니면 3.0 블라드 얘기대로 하면 뭐 3.0을 넘을 텐데 에, 아무튼 2.75 정도 보면 그리고 내년 또 두 번 내지 세 번 네. 인상하면 결국 터미널 레이트는 10년물의 터미널 레이트는 뭐 한 저는 3.7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정착은 3.7 정도. 네. 네. 미국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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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결국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장기 전망이 조금 어두워지겠죠.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지고 또 경제 지표도 실제로 통화 긴축의 효과가 수요 파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요 위축으로 나타날 거고 또 사실은 그게 또 연준의 의도고요. 의도죠. 예. 예. 그리고 주가도 조금 차분해져야 또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경기를 좀 뭐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니거든요. 연준 의도는 예, 지금 파이낸셜 컨디션이 뭐 정말 페드풋을 당장 할 정도로 뭐 고점 대비 뭐 10%도 안 떨어졌는데 S&P가 예,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어쨌든 주가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고 에, 그래서 어쨌든 금리만 따지면 뭐 여러 가지 단기 금리와의 스프레드를 따져도 뭐 한 3%대 중후반을 가겠다. 최소한 3.5 네. 이상은 열어놓고 봐야 된다.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게 금리가 이제 뭐 굉장히 쉬지 않고 그냥 뭐 연준 기준금리 올리듯이 팍팍팍팍 튀어서 이렇게 하면 시장이 움찔하겠죠. 단기적으로.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뛰면 또 떨어질 거예요. 이게 바로 오버슈팅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아주 좋긴 하지만 아주 스트롱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람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지금 높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는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앞으로 뭐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 4월에 고점을 친 확률은 굉장히 높지만 그렇게 떨어져도 연말 뭐 미국 CPI가 5% 중반 정도까지 밖에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상보다는 훨씬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는 거고 임금이라든지 지금 뭐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특히 임금이 조금 하반기부터는 올라갈 것 같고요. 네. 서비스 물가보다는 재화 물가보다는 서비스 물가가 인플레이션 기여도가 조금 약한 거는 맞지만 예. 어쨌든 뭐 항공료, 비행기 값 뭐 비롯해서 호텔, 레스토랑비 오르죠.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어쨌든 소비 중심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시프트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물가를 낮추는 데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경기 확장에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근로자당 거의 두 개 가까운 일자리를 지금 찾아 들어가는 네.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과정에서 임금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임금 인플레이션이 재화 가격으로 상품 가격으로 이제 다시 전가되는 그런 경기 확장 레이트 사이클에서 인플레이션이 장기 금리를 조금 더 푸시할 것 같습니다. 김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는 뭐 장기 금리는 거의 고점 무렵에 접근해 가고 있다. 많이 다르시네요. 예, 그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2.8 어라운드가 그 고점 부분이라고 보시죠. 물론 저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3.7% 예. 그게 거의 제가 봐도 적정 수준, 적정 수준이에요. 적정은 적정인데.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명목 GDP 성장률하고 장기 평균이 같거든요. 그런데 미 의회에서 주장하는 잠재 명목 GDP 성장률이 4%예요. 네. 4% 근접할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장기 금리는 내년 경기 둔화를 반영해가지고 저는 뭐 하반기부터 뭐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리고 특히 저는 우리나라 장기 금리는 거의 고점에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 3.2% 안팎까지 갔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역시 명목 GDP 성장률하고 장기 금리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명목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해 보면요. 미국보다 낮은 3%대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뭐
그때 우리 실질 GDP 성장률은 사상 처음으로 2% 이하로 떨어졌고 1.9%고요. 명목은 2.9% 정도로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3.2% 넘었는데 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년 국제 수익률이 잠재 성장률을 우리 넘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를 여기서 좀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장기 금리는 거의 지금 고점 무렵에 아 있다. 그리고 최근에 저 뭐 금리가 오른 여러 가지 있죠. 경기 회복, 물가 상승, 그다음에 구축 효과라고 그러죠. 정부가 뭐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국채를 저는 은행이 사줄 거로 보고 있어요. 은행이 돈이 들어오면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을 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계는 자금 잉여 주체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개인의 자금 잉여 규모가 141조 원이에요. 금융에서 저축한 돈이 빌려쓴 돈보다 141조가 많았었다는 거죠. 충분하다. 예. 그리고 기업이 자금 부족 규모인데요. 작년 4분기 말 한국은행 자금 순환이 최근 발표됐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919조 원이나 됩니다. 물론 차별화는 됐죠.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우량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기업들 현금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출을 덜 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은행은 유가증권, 주식 아니면 채권 살 수가 있는데요. 네. 은행 위험하다고 뭐 주식은 별로 주식 안 사는데 사죠. 채권만 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채권 은행이 사는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전체 자산 중에서도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국채 발행하면은 그거를 은행이 사줘버리기 때문에 뭐 구축 효과 저는 안 나타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98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요. 네. 일본 정부가 재정적자 메꾸에서 그렇게 많은 국채를 발행했는데 금리가 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기업들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은행이 채권 사면서 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다 사줘버렸죠. 네,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는데요. 뭐 정도의 차이지 우리도 방향은 그리 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뭐 장기 채권 수익률, 장기 금리는 거의 정점 무렵에 지금 접근해 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어떻습니까, 김한준 박사님? 이 장기 금리가 피크 아웃을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국면이 나오면 이게 주식 시장에는 좋게 작용하기도 하거니와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금융회사들이 야 이제 채권으로 먹어야 되겠네. 네, 그래서 채권 쪽에 자산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이게 갭을 두고 주식이 반등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저 너머의 그 리세션이 가파른 리세션이냐? 우리가 이제 뭐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는 예. 경기 침체가 불황이 아니면 뭐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불황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완만하게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되는 그냥 뭐 슬로우해지는 네. 네, 그러한 뭐 부드러운 리세션이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하드랜딩의 경기가 만약에 기다리고 있다면 네. 또 그 하드랜딩의 경기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또 그 금리 상승을 유발한 통화 긴축과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경기가 일종의 이제 부러진다면 예, 그러면 이제 그 금리는 잠깐 뭐 치솟다가 다시 빠지죠. 네, 굉장히 스티프하게 이제 빠지겠죠. 네. 그래서 정말 뭐 거기서 뭐 다 쇼치고 금리 꼭지에서 롱하고 뭐 이런 환매수하고 이러겠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부드러운 경기라면 저는 이제 좀 부드러운 리세션의 가능성이 아직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부드러운 리세션이면 뭐 결과적으로 주가도 뭐 일시적인 충격은 받겠지만 또 일종의 리바운드해서 박스권에 또 이제 다시 새로운 트렌드를 이제 조금 다지는 에너지 재충전 기간을 가질 거고요. 만약에 하드랜딩이면 뭐 주가가 이제 완전히 뭐 한 1년 정도는 곡소리 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질 거고 그래서 이 다음에 나타날 경기 리세션의 정체 또 시기 이런 것들을 조금 가늠하는 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미국 경기의 체력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정체 그리고 연준의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늦었지만 이번 초반에 좀 금리를 50bp씩 인상함으로써
내년도 통화정책을 조금 좀 편하게 운영하는 그러한 일종의 정책의 여유를 올해 확보한다면 연준이 잘 스마트하게 대응한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네. 그러면 저는 약간 부드러운 리세션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금리가 조금 다시 떨어져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어닝이 박살나진 않기 때문에 올해는 뭐 에너지라든지 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에너지 조금 연관된 섹터가 이 어닝도 좋고 주가도 강하겠지만 만약에 내년도에 조금 경기가 더 좀 더 확장 막바지에 가고 또 심지어는 경기가 꺾이더라도 물론 꺾이면 이제 같이 조정을 받죠. 충격을 받고 조정을 받겠지만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금리가 꼭지를 찍었다라는 것과 그러면 누가 돈 버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뭐 한 PER 한 30배 정도의 기술주가 네. 경기가 리세션 들어가고 또 금리가 3.3% 중반 갔을 때 갈 때까지 기술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PER이 굉장히 착하게 될 거라는 거죠. 50배짜리가 30배 되고 30배짜리가 20배 되고 100배짜리가 50배 되고 다시 올라간다. 네. 이런 쪽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금리가 픽아웃 했다라는 안도감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경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고약하지 않다라는 그런데 주가는 좀 착해졌다. 그러면 사실은 주식시장 쪽으로 다시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도 않고 채권 쪽으로 또 네, 주도주의 좀 변화도 있고 좀 그렇게 좀 부드럽게 넘어갈지 않을까 좀 희망 섞인 예상입니다만 금리와의 그렇습니다. 상관관계에서 그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금 중기적인 주도주의 변화에 대해 주도주의 유지 및 변화에 대해서는 김영익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현재의 국면은 뭐 금리가 오르고 좀 이따 떨어질 텐데요. 뭐 경기 수축 국면이 진입하거든요. 물가 상승이 떨어지니까 네. 이럴 때는 저는 채권 투자 비중 늘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이니까 뭐 주가는 그냥 박스권에서 뭐 아까 저 경기가 이제 하드 랜딩하냐 소프트 랜딩하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만은 뭐 하드 랜딩 예상되면은 또 한번 주가는 뭐 급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 경기가 지금 소프트 하드라는 게 그런데 김영익 박사님 약간 내년에 하드 랜딩 할 거다라고 하드랜딩. 보시는 거고 김한진 박사님은 소프트 랜딩 할 가능성이 많다고 두 분이 가장 큰 차이가 내년 경기에 예, 대한 전망과 그의 흐름 그에 따른 주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은 경제학 교과서는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잠재 GDP가 지금 실제 GDP 넘어간 것이 뭐 금융기축, 재정기축으로 실제 GDP가 잠재 GDP 접근했다가 비행기가 공항에 가라앉았다 다시 뜨는 것처럼 예, 그게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러고요.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확 떨어져버렸을 때 보통 하드 랜딩 경착륙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소프트 랜딩은 거의 없습니다. 네. 예, 하드 랜딩은 저는 미국 경제를 볼 때마다 이렇게 탄력적인 경제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 밑으로 10%나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지금 거의 접근해 있는 상태고요. 또 고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2020년 3월, 4월 두 달 사이에 미국 비농업분의 고용이 2,200만 개나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가 단 두 달 사이에 줄어들어 버립니다. 예, 그런 걸 보면서 미국 경제는 참 탄력적이고 뭐 하드랜딩 했다가 또 급하게 V자형 반등을 하거나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산 가격이나 경제 소프트랜딩보다는 하드랜딩 할 가능성이 높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내년은 또 우리 두 분이 내년 얘기 해주실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올해부터 예, 예. 해결 좀 하고요. 그 올해 일단 하반기까지는 두 분 다 괜찮게 보시는 것 같고요. 하반기 이후는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 뭐 네. 연말 이후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요 정도 이제. 아 근데 왜 그 제가 내년 네. 그 중기 이상의 그걸 뷰를 두 분께 여쭤보냐면 사실은 네. 사실은 제한적인 반등 국면이 두 분 다 그 예상하시는 국면이라면. 거기서는 우리가 주도주를 찾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지 그 볼륨을 많이 늘리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김영익 박사님 말씀대로 하드랜딩이 되면 하드랜딩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가능성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게 급격히 오기 때문에 미쳐 나올 나오지 못하고 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니까 차라리 주식시장의 볼륨을 늘려서 물량으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볼륨은 유지한 상태에서 아주 선별된 주식을 사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김한진 박사님처럼 야, 그 경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양으로 좀 해볼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고. 맞습니다. 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이미 경기가 정점치고 수축 국면에 조만간 접어들 것이다. 만약에 그래도 먹을 게 있다고 해도 사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만약에 김 박사님 그런데 경기 선행지수에서 제가 탄력도를 구해보니까 탄력도가 제일 적은 게 통신하고 전기가스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내년까지는 뭐 이런 업종 좀 배당을 많이 주는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물론 저는 3분기, 2분기 후에 주가가 오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 그때는 저는 외국인이 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예, 일시적으로 뭐 삼성전자 많이 팔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게 외국인 사면서 오를 수가 있어요. 2분기 지나 3분기부터? 아, 2분기부터요. 2분기부터. 예, 지금 2분기 후반. 지금 뭐 1, 4월. 지금까지 많이 팔고 있는데. 예예. 예. 예. 아, 그래서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것 예. 같고. 그러면 이제 3분기부터 여튼 뭐 좋아진다고 치고요. 근데 이렇게 3분기 저는 이제 뭐 내년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일단 저 네.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 이번 4, 5, 6, 7, 8 뭐 이 정도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혹시 미국은 이제 대충 예상된 그림이 좀 있는 것 같고 우리도 뭐 대략적인 그림이 있는데 예상 못한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동남아 혹은 서남아 이런 데서 갑자기 뭐 빵 터져갖고 또 5월부터 또 계속 이상한 그림 나올까봐 이제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혹시 중국의 지금 약간 움직임이 아까도 뭐 뉴스에 좀 전해드렸습니다. 좀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위험할 만한 그림은 없습니까? 저는 뭐 중국 매크로가 올해 약하겠죠. 성장률이 네. 네, 지금 뭐 어제 GDP도 얘기해줬지만 뭐 소비가 조금 생각보다 못 따라갈 것 같고요. 3월 소비가 마이너스 나왔잖아요. 네. 네, 조금 예고편인 것 같고 일단 뭐 상해를 비롯한 뭐 지금 봉쇄 지역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한두 달은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네, 또 상해가 또 되면 또 다른 지역이 또 봉쇄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전체 중국 GDP의 한 20% 정도 물론 GDP의 20%가 빠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뭐 공장은 돌아가고 유틸리티도 지금 공급되니까 하지만 뭐 소비가 위축되고 생산도 조금 슬로우 되겠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중국 성장률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그러다 보면 뭐 올해 성장률도 4%대 중반 정도 네. 맞추기 조금 버거울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중국 못 가면 우리도 못 그래서 미국 네. 가는데 우리는 못 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달러가 좀 강세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조금 넘었는데 네. 한 103, 4 정도까지 더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그리고 중국 경제가 조금 안 좋고 하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가 어렵다. 전체적으로 펀드 플로우가 좋지 않다. 한국에 대한 접근이. 일단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있는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인 위험자산을 해외 포트폴리오를 늘리지 않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가 조금 슬로우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개입은 수급적으로 좀 개선되지 않을 네, 것이다. 네,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저 그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 이상에 있잖아요, 김영익 박사님. 예. 근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미국이 이제 적어도 세 차례 김한진 박사님 의견에 따르면 세 차례 빅스텝을 할 텐데 갑자기 달러 인덱스가 추세 전환을 해가지고 90 뭐 이렇게 네.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달러 인덱스가 그렇게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식에 만약의 경우에 뭐 PER의 훼손이 진짜 급격히 와가지고 예를 들면 김영익 박사님 말씀대로 2,650이 아니라 2,000 아까 김한진 박사님 말씀대로 2,400에 갔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뭐 삼성전자의 훼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모를까 지금 국면에서 외국인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김한진 박사님 그 말씀이시잖아요. 매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저는 뭐 달러 인덱스가 뭐 5월 그 초에 3, 4일이죠. 예. 그 FOMC가 열리는데 뭐 그때까지는 강세에 가리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 이후에는 떨어진다. 예, 떨어질 것이다.
물론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느냐 거기에 따라 예.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 리스크도 지금 달러가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율이 뭐 그때까지는 더 오를 수가 있는데 뭐 제가 보는 1230-40원대 원달러 환율은 뭐 미 달러 지수 그다음에 우리 환율을 결정하는 중국 위안화 지수 그다음에 뭐 한미 실질 금리차 경상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높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환율이 하락했을 때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샀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인과관계가 있냐. 뭐 외국인이 사서 우리 환율이 떨어지냐. 환율이 떨어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냐. 그런데 제가 인과관계 분석을 해보면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외국인이 사는 그런 인과관계가 훨씬 더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1240원 환율은 너무 높다. 이게 미 달러 강세가 조금만 진정되면 환율은 떨어지리라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기간에 뭐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살 수가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그 국면에서는 뭐 주도주는 경기 관련 대형주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삼성전자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그리고 중국은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기는 안 좋은데요. 그 선행지수 보면은 OECD에서 발표하는 각국의 선행지수가 있는데 중국이 작년 2월 정점 제일 빨리 쳤었어요. 큰 국가 중에서. 네. 그만큼 경기가 빨리 정점 치고 지금 수축 네. 국면에 들어서니까 저점은 중국이 더 빠를 거라는 것이죠. 아, 그럼 중국 먼저 좀 안 좋은 시장 모습을 계속 이제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네. 우리?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선행지수 보면은 중국이 작년 2월 브라질 2월 고점 쳤고요. 뭐 우리나라 OECD 전체는 7월에 고점을 치고 지금 하락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신흥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먼저 고점을 쳤고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기 저점이 온다면은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빨리 올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매크로한 해석하에서 그 한국 주식을 선택할 때는 지수의 반등 국면을 주도할 수 있는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준다면 삼성전자류가 유력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김영익 박사님 말씀이신데. 김한지 박사님 좀 다른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기술주 뭐 이렇게. 네, 근데 올해는 좀 기술주가 뭐 좀 힘을 못 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뭐 빅스텝 올리고 뭐 올해 금리 인상이 올해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네. 하기 때문에 그래서 PR 낮고 성장주 중에서도 성장기 카테고리 안에서도 PR이 높지 않은 성장주. 그러니까 뭐 실적주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 삼성전자 아니에요, 그게? 네, 삼성전자는 뭐 그런 면에서는 네. 괜찮은 거죠. 저평가돼 있는 거죠. 다만 한국 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지금 문매를 막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조금 사이즈가 너무 큰 것보다는 좀 작은 종목 중에서 네. 실적주가 오히려 왜냐면 뭐 가령 뭐 섹터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2차 전지 너도나도 하겠다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그런 부품주 소재 이런 회사들 없어서 못 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예를 들자면 지금 그러고 있죠. 네, 사실은. 글로벌리 굉장히 경쟁력 있는 소재 부품 장비들 뭐 반도체 파운드리 뭐 이런 쪽의 소부장들 괜찮을 것 같고 뭐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쪽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고 리오프닝 쪽에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성장은 하지만 실적이 하반기에 계속 약간 높게 찍히지만 PR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주식들이 올해는 좀 갈 것 같고요. 디비던드 배당 어쨌든 배당 쪽 그다음에 어쨌든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섹터 쪽에서 종목 쪽에서요. 근데 이제 만약에 주가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그냥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지지선이 무너진다 주가에. 그러면 저는 기술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뭐 특히 미국의 관점에서 보시니까 지수가 무너지는 국면에서는 다시 선도하는 그 하락을 선도하는 건 당연히 기술주일 테니까 리바운드도 그쪽으로 한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에서 금리도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런 환경이 벌어진다. 경기도 조금 뭐 달리 봐야 되겠죠 그때는. 네네. 그 모신 김에 김영익 박사님 이제 정부 출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정부가 이제 한국은행 수장도 바뀌고. 경제팀도 바뀌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랜만에 일어나는 일인데 사실 통화정책은 계속 긴축 모드로 가는 신호들이 나오죠. 이제 예, 예. 오늘 아마 청문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맞습니다. 이창용 예, 후보자가. 그런데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워딩은 거의 정해져 있겠죠. 안정이겠죠 당연히.
물가 경제 성장을 고려하면서 통화 정책을 그렇죠. 지겠다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집권 여당 이제 여당이 될 여당이 된 거죠. 예. 여기에 스탠스도 사실 재정의 확대는 아니잖아요. 그 다른 당에 비하면. 예, 예.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 경기를 이렇게 부스팅하는 어떤 그런 동력이 지금도 뭐 부동산에 대해서도 규제 완화하다가 조금 속도 조절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예.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 우리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정부나 통화정책의 재정이나 통화정책의 어떤 부스팅 효과도 상대적으로 전만 못하고 환경도 안 좋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정부 정책이 경기 국면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 수축 국면에 들어섰는데 네. 뭐 정책에 따라 그게 좀 완화될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정부가 재정을 저는 다음 정부가 이번 정부보다 좀 덜 쓰겠다 그러는데 저는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새 정부가? 그만큼 예, 경기가 나빠지고요. 뭐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계 자금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죠. 기업 부족규모 축소되고 있으니까요. 균형을 맞추려면 정부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도 결국은 정부가 시간이 갈수록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정 건전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정당이니까. 지나고 보면 부채 많이 늘어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아, 그렇습니까? 김한진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재정... 준칙을 다시 수립해서 그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재정 준칙 지금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50%에서 60% 올리고 재정 적자 비율을 마이너스 3% 그거는 재정 준칙이 아니죠. 50%를 고정하고 세출을 조정해서 전체 부채 총량을 붙들어내는 게 재정 준칙인데 네. 10% 포인트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이렇게 올린다라는 그 것이 그게 엄청난 지금 그 큰 국가 부채의 짐을 떠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제 그런 게 의회 승인을 제대로 된 재정 준칙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퀘스천인 거죠. 이제 의지가 있어도 행정부의 의지가 있어도 국회 통과가 조금 저는 퀘스천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결국 김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늘어나 있을 거다라는 좀, 부채는 네, 좀 안타까운 그런 네. 저도 예상입니다. 박사님 혹시 그 아까 5, 6, 7 뭐 아마 세 번 빅스텝 0.5씩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갑니까? 아니면 우린 미리 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갑니까? 같이 가죠. 빅스텝은 아니더라도 네. 저는 올해 한 세 번 정도까지도 인상할 수 추가로 우리나라 네, 네 인상할 그래도 하반기에 세 번 인상해도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남았잖아요. 비슷하게 정책 회의가 여섯 번 남았는데 약간 월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 거의 미국 금리 미국 기준 금리하고 똑같기 어려워요. 지금 미국이 빅스텝 세 번으로 올려버리면 그러니까 네. 우리는 대신 0.5씩 그렇게는 우리는 안 할 그렇죠. 거란 네.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튼 두 분의 그 전망이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네요. 예, 단기적으로는 뭐 주식을 팔 때 아니고 뭐 사야 될 때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김영익 박사님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 이후 굉장히 거친 경기의 하락과 그것을 반영한 자산시장의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면 굉장히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김한진 박사님은 그 이후에도 미국 경기를 봤을 때 하드랜딩보다는 소프트랜딩 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국면에서는 기술주의 반등이 굉장히 유력해 보인다. 근데 공통적으로는 어쨌든 금리가 피크아웃을 하든 안 하든 하여튼 지금 국면에서 유력한 투자 대안은 픽스드 인컴 자산이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만약에 김한진 박사님 예상대로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때는 네네. 더 크게 네네. 채권 시장에 배팅할 수도 있겠다. 개인단에서도 뭐 우리가 무슨 채권이냐 그러시지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적금도 사실 채권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험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 쪽하고의 밸런스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시간은 다 됐고요. 네. 이렇게 한 번씩 좀 네네네. 한번 그리고 고참님들 말씀은 네. 새겨 들어야 돼. 내가 항상 그러잖아. 네? 네, 오늘 아침에 또
일찍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주신 우리 김영익 교수님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